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과 아벨 얘기는 여기에 뭐가 나와요? 제사라는 게 나와요. 제사. 자, 봅시다. 창세기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 이거를 그냥 농산물로 봐도 됩니다. 그렇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땅의 소산을 드렸다. 이게 그냥 농산물이라는 말일까? 이게 이제 참 중요해집니다. 조금 있으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두 형제가 제사를 다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들였으나 여기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심히 분하여 분했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너의 재물을 너와 재물만 안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너와 네가 바친 재물을 안 받아들였다. 왜?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했으면 내가 그 재물을 받아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라. 자, 제사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성경의 제사는 이제 모세율법을 보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제사는 어디서 지내냐고 하면 성소 또는 성막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 성막, 성소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텐트예요. 그 성막 또는 장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다 텐트예요. 텐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저걸 다 접어가지고 지고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착하는 곳에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에
여기 이제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성소라고 그랬고, 성소. 여기를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지성소.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보관되어 있어? 두 돌판. 무슨 돌판?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의 두 돌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 돌판은 뭐다? 언약이다. 언약의 두 돌판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아, 시은자. 시은자는, 시은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 은혜를 어떻게 베푸는. 또는 속죄소라고 부르겠다. 속죄를, 그 죄를 사하는 곳. 그래서, 시험자가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에는, 떡상이란 게 있고, 떡상. 떡상은, 떡은, 사실 떡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떡이 아니오. 빵, 사실은, 진짜로 말하려면, 빵상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뗐다 그러죠. 우리 한국말 생각은 사실 그 빵을 뗀 겁니다. 그 빵은 뭐를 상징하는 거다? 이것이 내 몸이니, 그렇죠.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여기 금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금은, 이 시연자, 이 언약궤도 금으로 다 입혔어요. 이제 금촛대도, 촛대인데, 이제, 그래서 그 촛대가, 가지가 몇 개예요? 예, 가지가 일곱 개예요. 아시겠죠? 예, 그 이 유대인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불을 붙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은 완전수다. 그래서 완전한 영. 첫 불은 영이라는 불입니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영. 결국 완전한 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금촛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향로. 그래서 향을 피웁니다. 향은, 죄인들의 기도가 이 지성소로 넘어간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그런 뜻이에요. 또는, 그래서 이 성소는 이게 사실은 이 떡상은 예수님의 몸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고. 그래서 이 성소 전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소 쫓죠. 여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막 이 성소 전체는 하나님과 플러스 아들을 이거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이제 제단이 있죠. 제단은 제물. 제단에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올려서, 그 제단에 올려서 불태웁니다. 그래서, 그 제물, 그 지금, 이 제단에 올리는 제물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지금, 가인과 아벨이 뭐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 그 사실, 이 제물도, 주로 제물은 양, 염소, 네, 소. 그리고 어떤 때는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참새도 제물이 되고, 그래서 제물은 어떤 확고한 그 제한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가 문둥병에 나오면, 문둥병자도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둥병자 무슨 돈으로 양을 사고 염소를 사고 그래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돈 없는 줄 아니까 참새라도 산새, 흔해 빠진 산새도 좋다. 그런데 이 양, 염소, 소는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지금 아벨은 양을 양의 첫 새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양의 첫 새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주 가장 확실하게 상징하는 제물이에요. 지금 이제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 곡식과 과일을 갖다 바쳤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제 땅의 소산이니까 곡식과 과일 이렇게도 보지만, 이 땅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죠? 네? 죽음, 사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만들었다?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의 출신은 어디 출신이에요? 흙 출신이야. 사망을 뜻합니다.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근데 천사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천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하고 천사들은 출신부터가 어떻게 완전히 달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때는 이 몸 가지고는 못 가요. 지금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런 몸으로 부활을 해서 이런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주복을 안 입으면 죽어요. 네. 그거 왜 그럴까? 왜 우주복을 입어야 될까? 네. 네. 온도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압력입니다, 압력. 이 지구에는 뭐라는 게 있어요? 기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압. 여러분,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 라면 끓여 먹자. 그럼 그 끓여줘야 안 끓여줘요? 안 끓여줍니다. 아시겠죠? 왜 그래요? 물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 지면에서는 100도가 돼야 끓여요. 그렇죠? 근데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끓이면, 뭐, 한 50도가 되면 푹 끓어버려요. 그러니까 익지가 않아요. 밥을 해도. 그래서, 뭘로 올려놔? 네, 냄비 뚜껑에다가 돌이라도 올려가지고 이게 압력을 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주로 나갔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주로 나갔다 하면,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마 폭발돼버립니다. 네. 뭐냐면, 우리 몸은 체온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해야 돼. 그런데, 지구 밖으로 이제 나가면 압력이 없어요. 무중력 상태 뭐 이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36도가 6도에다 막 끌어버려, 그냥.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중의 몇 프로가 물인 줄 아세요? 65%인지 70%가 물이에요. 그 물이 다 끓어버려요. 끓여가지고 뭐가 돼? 수증기가 된다. 그럼 이 몸,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와 천사처럼 새로운 인간, 흙으로 만든 인간이 아니고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이 제물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제단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나오는 이 제사제도의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저도 항상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를 듣고 옛날부터 뭔가 충분하지 않는 설명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물이 틀렸다. 양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뭐요? 곡식과 과일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이 설명은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 저 레위기 제사법 이렇게 보면 거기에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어, 제물로. 그러니까 곡식 드렸다고 나는 양, 어?
양 안 드렸으니까 나는 곡식 못 받아들이겠다 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곡식을 드려서 지내는 제사도 있어.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자,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의 모든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나타내고자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어떤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자기가 키우던 양, 양을 양 중에서 가장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양을 수컷 양을 골라 가지고 이 성소에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끌고 와서 이제 그 끌고 오면 거기서 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사장도 누구를 상징하게? 예수를 상징합니다. 하여튼 제사의 모든 것은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과정도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제물도 예사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제 양을 끌고 와. 끌고 오면 이제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내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죽음 대신에 이 양 당신의 아들 예수가 죽는다는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제사예요. 즉 믿음의 제사예요. 아시겠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어떻게? 제사장 와서 그 양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요. 올려놓고 칼로 양을 찌릅니다. 그러면 양이 피가 쭉 흘러요. 그 피를 흘리고 그 죽는 양의 모습 속에서 이 양을 끌고 온 죄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죄 때문에 죽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상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렇게 죽으시는구나. 그래서 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제 그 제사 제도는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다 옮겨 받고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는다, 죽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내가 이걸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결국은 그 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어떻게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임지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이렇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들였다.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제물만이 문제라면 가인은 잘못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는 안 받아들여도, 제물은 안 받아들여도. 그러면 지금 아벨이라는 그 인간과 그 인간이 드리는 제물 함께 받아들이고, 또 제물과 가인 쪽에서는 둘 다 뭐예요? 안 받아들이고 하는 뜻은 뭘까요? 자, 여러분, 제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이고, 아벨의 제물은 무슨 제물이에요? 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죽을 수 있는, 피 흘리고 죽을 수 있는 뭐예요? 제물, 동물을 바쳐야지. 그렇죠? 그런데 가인은 죽을 수 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곡식과 과일과. 이거는 무슨 뜻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맛있는 과일 많이 갖고 왔습니다. 많이 드시고, 응. 아, 하나님, 예, 네, 하여튼, 하나님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가인은 무슨 개념은 없는 사람 같아요? 아, 이제 가인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그런 개념은 없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뭐를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고, 안 갖다 바치면 뭐예요? 벌 주실지도 모른다. 네. 지금 교회는 가인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아벨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나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믿어주기만 바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제사, 아벨의, 그걸 아벨의 제사라고 그래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결국 이 가인과 아벨의 대조도 무엇과 무엇의 대조예요? 그렇죠.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누구였게? 가인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가 됐어? 아벨이 됐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율법을 정해놓고 율법대로 잘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해주고, 아, 율법을 안 지키면 그 하나님을 철저히 율법적,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안아 제사를 지낸 그런 사람이었죠. 누구도? 사도 바울도. 그러다가 어떻게? 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쩌다 그걸 깨달았을까? 사도 바울은
철저히 조건적인 바리새인으로서 보통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가서 때려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얼마만큼 철저히 조건적이었어요. 죽인다니까 가서. 왜? 모세 율법에 이단들은 뭐요? 때려 죽여라,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바울은 성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뭐랄까. 진짜, 그냥, 그런 사람도 있잖아. 뭐, FM이라고 그럽니까? 진짜, 이 융통성이 없고, 뭐요? 그대로 탁, 가지고,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이런 사람.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쟁이들을 죽이면서, 나처럼 철저히 율법대로 살아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어쩌다 그랬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집사, 스데반 집사, 젊은 청년 집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니까 여러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모였어. 그래서 사울이 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혈분자 유대인들 데려와서 죽여요. 좀 예수파를 죽여라. 우리는 모세파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실 가인도 알고 보면 모세파입니다. 왜?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누구 식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게 철저히 율법적이야. 조건적이야. 그래서 아벨은 뭐야? 아벨은 그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모세는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가인은 무선적 율법적, 즉 여러분 그 아담과 이브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가 처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적이 된 거요. 사단의 말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조건적이라 해야 된다. 여기 속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담과 이브는 다시 깨닫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건 이 시간 도저히 할 수 없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파를 사도 바울이, 사울이 다 죽여,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이제 사울 생각에는 예수는 자기를 어떻게 하고 싶겠다? 죽이고 싶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였으니, 예수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뭐예요? 국물도 없어,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가 부활을 해가지고 천국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를 사울은 아니야, 안 믿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깨름치켜요, 안 해요. 진짜 예수가 부활해서 천국으로 갔다면
나 같은 놈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지. 왜? 사울은 예수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했게? 조건적으로. 너, 우리 편 죽였지. 난 너 가만둘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이 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이면서 환한 빛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맨 첫 마디 한 게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예수님 곁에서 뭐라 그랬게? 빛을 쫙, 사울이, 누구십니까? 이놈 새끼, 너 왜 내 믿는 사람들 죽여? 죽고 싶어, 이 새끼야? 그러리라고 사울은 생각했지.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 예수님 호소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사울이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 스테반을 죽이고 나서 잠을 좀 못 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스테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스테반은 사울을 쳐다보고, 그 증오에 찬 분노하거나 그런 끼는 하나도 없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뭐라고? 하나님, 이 사울도 부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스테반의 얼굴에 뭐예요? 광채가 콱 하고 그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이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사울을 쳐다보면서 부디 사울 바리새인님 천국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아서 천국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죽었으니, 바울이 여러분, 여관방으로 가서 잠을 잘락 하는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네. 자기와 스테반을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이 새끼들 막 이런 스테반은 자기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마저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부탁하면서 죽는 그 모습에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무력으로는 졌어 스테반. 그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그때부터 고민한 겁니다. 이게 내 신앙이 옳은 신앙인가? 아무리 봐도 신앙을 한다면 스테반같이 저런 신앙이 옳은 신앙이 아닐까? 나는 마음에 평화도 없고, 예. 맨날 누구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조건적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 사울의 마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아, 스테반이 부러워. 나도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때 스테반처럼 죽을 수 있을까? 전혀 아니야. 스테반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자기는 율법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율법은 항상 뭐 합니까? 정죄. 사랑은 용서하고 구원하는
그런데 그런지 마음이 성령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줬죠. 그렇죠? 그것도 왜 그래요? 흔들리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해야지. 그거는 누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스테반의 기도의 응답이지. 그렇죠? 스테반이 기도한 대로.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고민이야. 스테반이 나는 과연 저 스테반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스테반처럼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야, 아무리 생각. 그럼 내가 뭔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성령은 사울에게 속삭입니다. 사울아, 뭔가 잘못됐지. 그치? 마음을 돌려봐. 스테반이 믿는 그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스테반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쫙 하늘에서 빛을 쫙 쪼이면서, 사울의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어. 왜 그래?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안 그래?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 얼굴하고 닮았어요? 스테판 얼굴하고 닮았어요. 그게 아니고, 또 생각해보니까, 스테판 죽을 때 얼굴이 바로 누구 닮았어? 예수님 닮았어. 헷갈려 안 헷갈려? 평생 쌓아왔던 그 자기의 바리새인으로서의 명성, 권력 이런 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어떻게 확 무너지는 거야. 그런 거를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내가 성경을 다시 가져가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엇나갔냐, 어디에서 잘못됐냐, 그걸 공부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단둘이. 그런 사람이 사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과 결국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스테반을 어떻게 쳐 죽였어요. 가인도 조건적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뭔가 많이 갖다 바치면 복 많이 주고, 그렇죠? 근데 안 갖다 바치면 복 안 주고 벌 줄지도 몰라. 그런 신앙. 그 두 다른 상반되는 신앙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가인의 재물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내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이 말은 죄라는 말은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죄죠.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뭐니까 죄예요? 자기 중심적이, 응? 이기심이고 욕심이니까 죄지. 그러니까 사단이 내 마음속에 넣어준 그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말씀은 내가 너의 재물을 받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뭐다? 너는 조건적 하나님을 섬겨서 조건적으로 재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받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안 받아가 아니라. 왜? 가인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자기가 가져온 재물을 바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에게 갖다 바쳤어? 가인 자기가 사단에게 속아서 만들어 놓은, 뭐야,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 조건적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재물을 가져와서 바쳤다. 이 말. 그러나, 그거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덜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받을 수가 없었어. 왜? 네가 가져온 재물은 나한테 주는 게 아니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도 가인의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 성전 건축 헌금을 했다. 자, 그런데 어떤 부자 장로님이, 아, 이번에는 내가 이 교회에 수석 장로의 자리를 내가 이번엔 차지해야 되겠다.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예. 네. 성전 건축 헌금을 어떻게? 왕창 내면 된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어떻게 생각한다? 이야, 저 장로님이 10억을 내셨네. 그런데 10억을 냈는데, 아, 교회 주보에, 교회 주보에 그 목사님 비서가 아차 실수를 해가지고 공을 하나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보인은 1억 건축 헌금을 하고,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할게요? 난리가 나서, 그, 목사님 여자 비서 찾아고, 뭘 하고 이게 말이야! 막. 그러니까,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 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낸 거요? 자기를 위하여. 그게 가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는 사람이 가인의 예배를 보는 사람이야.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통하여. 이 얘기를 통하여 우리 보고, 성경을 읽는 우리를 보고, 너는 어떠냐? 너도 혹시 가인의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네가 가인의 예배를 보고 있으면 네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걸? 왜?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는 것 같아. 그러면 1억을 냈더니 안 알아주면 그 다음엔 뭐예요? 10억 내보자. 그러니까 온 교회에서 야, 그 장로님이 제일 믿음이 좋아. 지난번에 1억 내었대. 이번에 10억 내셨대.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수석 장로님이 되면 좋겠다. 정치적이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꼭 같은 아담과 이브라는 엄마 아빠를 자식으로 태어난 두 형제가 이렇게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예, 사단의 음성. 하나님은 적극적이야. 이렇게 들어버린 거죠. 자, 그건 다 계속 이러한 상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큰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이 됐어요? 이슬람의 조상이 됐지. 이슬람은 철저히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이삭. 이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이삭 세대에 가면, 첫째 아들은, 에서는 또 철저히 가인이 되고, 둘째 아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돼. 이렇게 그 패턴을 성경은 쫙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뭣과 무엇을 대조하는 것과 똑같아요. 첫째는 뭐가 왔어? 모세. 둘째는 뭐예요? 예수.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대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윤곽입니다. 큰 한 발짝 물려서서 보면 이 큰 그림이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어쨌든 구원을 받기 위하여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합니까? 필요합니까? 율법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선이란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이 선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가르친 율법주의적 조건적 사랑을 그거를 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조건적, 제가 자꾸 반복하지만 아침 일찍 온 포도원 일꾼, 점심때 온 일꾼, 한 시간 전에 온 일꾼 다 같이 같은 일당, 같은 생명, 같은 은혜 를 주는 것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조건 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시간밖에 일하는데, 만 원만 줘야죠. 그러니까 일한 만큼 착착착 조건을 따져서 줘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은 뭐라 그래? 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중요하다. 그렇죠? 내가 무조건적 선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악하다고 하느냐. 무조건적 사랑이 선이고 너희가 하고 있는 조건적으로 일당을 주는 것은 그 조건적 사랑은 그것은 뭐예요?
악이다. 이런 얘기예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이란 말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적인 조건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사단이 문에 엎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집이 있고,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문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출입을 할 때 맨날 대문을 열고, 이제 나갔다가 또 밖에서 들어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에, 죄가 문에, 사단이 문에 기다린다. 네. 문에 어떻게? 어떻게 기다려? 엎드려서 기다린다. 문에 엎드려서 기다리는 말 뭐예요? 네가 날락할 때 기회를 봐서 너를 어떻게 넘어지게 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야단을 치시지 않고 뭐를 하고 있어요? 너 지금 사단에게 속았어. 지금 사단이 너를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 네가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보니까 너는 확실히 사단에게 속았어. 너는 하나님을 조건적, 사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조건적 신을 믿고 있어. 나를 등지고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그리고 빨리 어떻게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죄가 너를 넘어지게 해서, 너를 지금 잡으려고 해. 큰일 났다, 지금. 가인아, 정신 차려. 즉,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사울아, 사울아. 네. 나는 스테판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스테판 너 봤지?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너도 스테판처럼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너도 스테판처럼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야. 이런 얘기 지금. 응?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 얘기도 성경 전체의 얘기하고 같은 얘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도, 즉 사도 바울도 첫 번째는 뭐예요? 모세.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율법에 꽉 얽매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똑같죠. 그렇죠? 첫 번째는 율법, 두 번째는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은혜는 무엇이 완전케 된 거요? 율법이 완전케 된 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에, 진리로 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이 지나가면, 율법이 완전케 되면 뭐예요?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이 처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율법이 처음이야. 그 율법을 지나서 스테반을 보고 그 은혜를 느낀 거예요.
와, 이 율법이 다가 아니구나. 율법 위에 더 엄청난 것이구나. 그거를 스테판을 보고 배웠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고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드디어 그래서 사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은 지금 누가 걱정이에요? 예, 네, 가인이 걱정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아, 여기 이 말씀을 설명하라고요. 죄가 문이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누구에게 있으니, 그 사단이 원하는 것은 너를, 어떻게, 완전히, 예, 하나님을 못 만나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완전히 망쳐 놓으려고 한다. 조심해라, 가인아. 아, 그래서 너는, 뭐, 누구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는 말은 사단을 조심해라. 그래서, 네 동생이, 동생 아벨이 얘기하는 그 네 동생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가인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가인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뭐, 내가, 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교회에다가 갖다 바친 것은, 제사를, 제물 드린 것은, 아벨은 뭐요? 달랑? 양새끼 한 마리. 자기는 뭐예요? 과일과 채소를, 과일과 채소와 곡식을 뭐예요? 추럭으로, 어? 실어다가 갖다 바쳤는데. 아니, 누가 더 많이 바쳤냐? 나지.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는 뭐를, 선을 행하지 않았대. 열받아 안 받아? 그렇잖아도 지금 아벨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교회에서, 그 당시 교회에서 원로들이에요. 왜? 인간으로서는 뭐예요? 아담, 이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가인, 네 번째가 아벨이에요. 이제 그 후로 무수한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최고 원로고, 그렇죠? 이제 가인과 아벨은 둘째 원로. 자, 그래서 가인이 지금 가인과 가인이 600살, 아벨이 뭐예요? 580살. 이렇게도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400살, 300살, 200살, 100살, 80살. 이런 이제 교회야. 그런데, 그러니까 원로 장로지, 가인과 아벨은. 그런데, 그 장로도 교회에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열받는 게 뭐냐면, 누가 더 인기가 좋아? 동생 아벨이 훨씬 더 인기가 좋아. 자기는 형인데. 그렇잖아도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불러내는 거죠. 불러내서 고한다, 그랬습니다. 고한다는 말은, 논쟁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죽였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율법적인 사람들이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는 전통이 여기서 시작했다. 자, 이때 이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벨이 안 보인다?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돼? 와, 하나님 아시냐?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가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알지, 난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내 아우를 맨날 돌보는 사람입니까? 왜 내한테 아비를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시침을 탁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했길래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아우 아벨이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 그 피소리란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처럼 피 흘리고 죽으면서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상대방 그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똑같은 기도. 아벨이 자기를 쳐 죽이는데 죽이는 가인을 위하여 형 가인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형 너 구원하십시오. 라는 기도 소리. 그래서 가인이 죽으면서 아니 아벨이 가인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벨은 형 가인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기도 소리를 피 소리라고 그런다. 아시겠죠? 피 흘리며 기도한 소리.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결국 사단이 자기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부터 뭐예요? 지금부터 이제 너는 무엇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여기 땅은 다 무엇을 뜻한다? 사망, 죽음. 그게 사망, 죽음은 이 사단을 뜻하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이제는 너는 완전히 사단의 손아귀에 땅의 손아귀, 죽음의 손아귀에 지금 꽉 잡혔다. 그래서 너는 사단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됐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네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땅이, 땅을 왜 사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냐고 하면, 이 봅시다. 땅이 그 입을 벌렸다 그랬잖아요. 땅이 입이 있어요. 그럼 땅이 입을 벌렸다는 말, 입을 벌렸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말해서 너를 완전히 속였다. 사단이. 땅이 그냥 땅이면은, 뭐, 땅이 입을 벌려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땅은 사단이고, 또 사단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떡해. 너희 마, 네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
나 하나님인데 나는 너를 저주해서 네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뭐예요? 농사 안 되게 할 거고 너를 죽으라고 고생시킬 거야. 라고 해석하면 이건 성경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가 땅을 경작하여 이제부터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가로되 이르되 내 죄 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옵죠. 자, 가인은 어떻게 들었어요? 너 동생 아벨 죽였지. 이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조건적 하나님으로 들었다. 이 말. 그래서 나를 지금 가야 내 동생 아벨 죽였다고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도 없고 이제는 저를 예배도 못 보도록 쫓아내고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래? 이 새끼 얘가 동생 죽인 놈이라며? 저런 놈 가만두면 안 돼. 혼을 내줘야지. 그래서 또 가인은 무서워서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이제 정처 없이 도망댕기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 너 같은 놈은 실컷 고생해봐야 돼.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벌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내가 동생을 죽인 건 뭐 때문에 죽였는데? 하나님 때문에 죽였는데. 왜 그 자식이 하나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율법적이다. 그래서 죽였는데 그만한 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였는데 왜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고생을 시키십니까? 라고 하나님 지금 원망하고 있어. 하나님의 대답 그래 너 같은 놈은 고통을 받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조건적 하나님 맞죠? 여호와께서 그 원망에, 가인의 원망에 대답합니다. 그의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벌을 주고 네가 원망하는 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거야. 아니 내가 동생 하나 죽였다고 나를 이렇게 어? 물론 살인은 죄인 줄 알지만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답답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경상도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돼. 안 그렇다 카이. 그게 아니라 카이. 하나님이 소리쳤어요. 소리를 쳤다면 뭐 하나쯤 붙어야 됩니까? 느낌표 하나쯤 붙어야지. 그런데 여기 느낌표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여기. 그렇죠?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이렇게 된다고. 아무 감동이 없어. 자,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Not so입니다. So는 그렇지이고 not은 뭐야? 아니다. 여기 보세요. Not 뭐예요? 여기 따옴표도 있고 not so. 그렇지 뭐요? 안타카이나. 내가 속이 타서 죽겠다 이 말이. 근데 우리는 맨날 뭐요? 사람을 죽였으면 벌 받아야지. 하나님이 절대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이렇게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해.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의 말이야. 그렇지 않다. 네가 동생을 죽였어도 내가 너에게 벌 주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나는 지금부터 너를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다. 그 다음이 구원해야 되겠다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아시겠죠? 가인이 진짜 깨닫고 죽었는지 못 깨닫고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말은 성경에는 지금 없어요. 그건 천국 가봐야 알아요. 자, 그래서, 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누구든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제가 하나님 것처럼 누구든지 너를 만나면 너를 죽이도록 하겠다. 안 그랬어. 누구든지 너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너를 어떻게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겠다. 박수. 그만해요. 그러면 가인에게 뭐를 줬다? 표를 줬대. 이 표가 뭘까? 이 표가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표입니다.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앞으로 가인을 위해서도 흘리실 피, 그 십자가의 표. 가인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같은 죄인, 이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이 됐단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예수를 때가 차면 보내서 피 흘리게 너희들 너도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죽고 피 흘려서 죽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연 가인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그 답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놈을 하나님 벌하시는 게 아니라, 가인처럼 동생을 죽여버렸다. 죄를 졌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뭐예요? 내가 너를 벌한다고? 천만에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계속 보호하고 구원받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 예수가 흘리는 피에 그 생명의 표, 구원의 표를 너에게 준다. 부디 믿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와,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예. 예. 자, 이제 시간이 다가버렸는데, 이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변하려면 이 성소가,
필요한데, 다음 시간에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